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인권운동을 하려면 어떤 걸 가져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인권운동이란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84만 명의 부천시만큼의 여자들이 사용하는 여성시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고추가 맥립스틱같이 작고 얇고 물렁해서 헤어진 남자가 있음. 근데 자기 고추의 문제점을 모르는지 자꾸 만져달라고 해서 젠틀하게 헤어졌거든. 근데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맥립스틱 고추가 너무 더러워서 트라우마로 깊게 남아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네 고추가 작아서 헤어진다라고 말하고 헤어질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한스러웠음. 이라고 말하며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전남친에게 하나의 문자를 남깁니다. 오빠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오빠 고추 보고 너무 작아서 충격받았어.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라 다른 남자 만나도 관계를 못하겠네. 헤어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답장은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하게 되죠. 이 병신녀는 지가 분명 답장하지 말라 해놓고 남자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꿈에서도 저 남자에게 문자 남기는 꿈꾼다고 다시 친구 걸로 보낸다는 말을 하게 되죠. 기껏 용기 냈는데 오빠가 나 차단해서 못 봤을까봐 친구 걸로 다시 보낼게. 오빠 나 여성인권운동가인데 오빠 고추 보고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크게 충격받았어. 트라우마 생겨서 걸레같이 여러 남자와 관계를 못 맺었어. 꿈에서 오빠에게 문자하는 꿈을 꿀 정도로 나 정신병자이고. 오빠도 은경이 작으니까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읽고 꼭 답장해줘. 나는 사이코패스 같은 말을 하면서 전남친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남성은 결국 저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의 바람대로 마지막 답장을 하나 보내게 되죠. 만약 이 상황 성별이 반대로 됐으면 어땠을까요? 이 소음순이 코끼리 귀같이 펄럭이고 운동장에 박은 것 같이 아무런 느낌이 안 나서 충격이야. 라고 여자에게 남자가 보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다가 친구의 핸드폰으로 저걸 다시 보내기까지 했다면 그 남자는 스토킹 및 성범죄로 징역 50년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어떻죠? 여성인권운동 친구들은 또 생각나서 기분 나빠지면 다시 문자를 보내라고 말하고 트라우마 생길 때마다 남의 번호로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사실을 엄마에게 자랑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카페에 지속적으로 회원들이랑 성희롱 댓글 주고받는 저 여자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성시대 회원수는 현 시점 84만 5,198명이고 경기도 안산보다 약 10만 명의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여성시대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건 84만 명의 여성들은 모두 20대 30대 여성이라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저 여자들을 걸러내는 선구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전남친에게 조직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저 여자들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저 여자들이 얼마나 피해망상에 빠져있냐면 휴게소에 화장실 몰카가 너무 많다칸마다 구멍이 있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피해망상을 드러내고 있죠. 진짜 정신병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시대가 정신병에 걸린 이유를 보여드리죠. 정신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성별이 바로 미혼 여성이고 불안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은 성별 역시 미혼 여성입니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이 미혼 여성이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 정신병에 걸린 이유가 바로 노처녀로 늙어가서 그런 건데 84만 명의 여자가 미혼녀로 설거지를 바라고 있다면 정말 소름돋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안산시보다 10만 명 많은 인구를 피해서 여자를 잘 만나보시죠 여러분. 그냥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공부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메가커피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하고 있는 거 스토킹이고 성희롱이야 여성인권운동가들아.